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광역시 중구 운복동에서 신령님들을 모시는 정한신당의 이씨 애동제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어린 친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소리가 타고났어요. 아우, 어렸을 때부터 뭐 노래도 잘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이렇게 운동, 경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괜찮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타고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쉽게 따지면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가수나 뭐 이런 거 MC, 뭐 뮤지컬 이런 게 굉장히 사주 자체가 잘 어울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자, 이분 과거를 잠깐 보자면은 되게 효자예요.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렇지만은 또 이분이 굉장히 효자예요. 돈도 아껴 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돈 힘들게 번 만큼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굉장히 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아껴 씁니다. 그리고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쉽게 따지면은 착한 친구라고 나와요. 그리고 잠시만요. 어릴 때부터 이분은 목소리는 신동 아닌 신동이에요. 진짜 목소리는 타고났네요. 그리고 되게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그리고 MC 쪽으로도 뭔가 이렇게 하경으로 MC 이런 것도 보이는데 뭐 MC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런 걸로 목소리로 느껴지자면은 나란 일이나 뭐 이런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걸로는 안 느껴지고 지금 만약 이분한테 느껴지는 거는 잠시만요. 목소리. 이분이 인기가 40대, 50대, 60대 남녀노소 아주 다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40대,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그냥 막 소리 막 이렇게 막 흔드는 소리 있죠 여러분, 막 그런 게 아주 하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지금 보이고 들리는 거는 조금 목소리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모도 되게 귀엽게 생기고 헌칠하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분이 노래하는 가수 쪽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네요 이분. 근데 MC 쪽으로도 괜찮아요. MC 쪽으로도 괜찮다 보니까 좀 무대가 보이고 마이크가 보이고 방송이 보입니다 이분한테. 그리고 사주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정이 많고 뭐라 그럴까 여리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딴 거를 하셔도 경찰이나 뭐 이런 거 군인 이런 것 쪽으로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목소리가 좋고. 그래서 이분이 무대에 이렇게도 보이고 마이크도 보이는 거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네요. 혹시 감독님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분은요. 네네. 미스터트롯 출신의 이찬원 가수입니다. 아이고 제가 또 이찬원 씨 진또백이 또 노래방 가면 제 18번입니다. 잘 부르곤 하는데 진짜 목소리 좋죠. 특히 이게 꺾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정말 저도 노래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찬원 씨 좋아하는데, 잠시만요. 앞으로 이찬원 씨가 어떻게 좀 보여지는지 2023년도에는 한번 볼게요. 자, 하경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교통사고가 조금 보입니다. 차 사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거는 계속 바빠져요. 바빠지는데 조금 나이가 지금 27세인데 어린 거 치고는 조금 몸이 조금 피로해
가루하다 이런 게 조금 건강 상태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조금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3년도에도 이찬원 씨는 굉장히 잘 풀리고 바빠집니다. 근데 MC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MC에 굉장히 소질이 있습니다. MC를 하게 되면은 또 말 솜씨가 은근히 또 좋아서 또 인기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MC쪽으로 이렇게 하경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보니까 좀 MC 하나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자로. 잠시만요. 자, 주변에서 나를 시샘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간질 아닌 이간질도 조금 보입니다.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너무 속내를 다 털어놓지 마시고 조금 인기가 많고 동서남북에서 나를 찾다 보니 나를 부러워하면서 조금 이간질하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거하고 차사고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에 MC 자리 한번 그거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네요.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계속 뭐 인기 는 계속 내년에도 바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 요 차사고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또 무대가 보이는 만큼 바빠지는 만큼 건강관리 조금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